뭐가 어려요? 애 늙은인데. 잠깐만요. 뭐 사진 찍게요? 네. 아우 싫어요. 집무하시는 모습 멋있게 찍어드릴게요. 나 부자연스러운 거 싫어. 그냥 이쪽만 보세요. 찍기만 해봐. 이쁘신데 왜 안 찍으려고 그러세요? 쑥스러워요. 남는 건 사진밖에 없대요. 내가 그럼 찍어줄게요. 네. 잘 나왔네. 모델이 좋아서요. 맞아. 형님, 찍어드리려고 일부러 가져왔단 말이에요. 거짓말. 조카 찍으려고 가져왔지 뭐. 제가 거짓말하게 생겼어요? 형님은 저만 미워하셔. 찍을게요. 거기 연필 집으시고요. 연출은 싫어. 아, 네. 하나, 둘. 인조 봐. 나 혼자 볼래. 어때요? 역시. 다른 사람 보여주지 마요. 그럼요. 무슨 생각을 그렇게 골똘히 하세요? 뭐 고민이 있으세요? 아니 그 킬라 세식간 말이야. 네. 지난번에 꿈에 보면 맞다를 맞을 것 같아. 뭐 그 정도까지 암시하려고요? 아니야. 그리고 약간 나이도 든 처녀일 거고 꿈에서 분명히 그랬거든. 눈이 높아서 장 안에 도령들 다 마다하고 독이야 청청하고 있다고. 내 말이 맞을 거야. 두고 봐. 나이 많으면 서른쯤 된 동갑 노처녀요? 뭐, 응, 그쯤이야. 있죠. 지들끼리 만나봐야 알겠지만 생각해도 며느리감이 있어요. 아, 누구? 강남의 자금성이라고 유명한 중국 레스토랑이 있는데요. 그 집 딸이요. 누가 소개했는데? 그 엄마랑 제가 잘 알거든요. 전에 문화센터에서 같이 춤 배웠어요. 몇 살인데? 25이요. 아니야, 그럼. 아유, 내일 세면기수도 바뀐 가라야겠어. 물이 새. 그러게요. 과일 들어요. 응. 네. 한번 잡수세요. 형수님한테 빈손으로 갈 거 아니죠? 아, 맞아. 꽃 사가야 되나요? 꽃은 많이들 보낼 텐데. 그럼 뭐가 좋죠? 산바라지 어머님이 하세요? 아니요. 친정어머님이 하실 거라고 들었어요. 그럼 초콜릿 과자 바구니 만들어서 선물해요. 산모 우울증에도 좋고 할머니들 과자 같은 거 좋아하시거든요. 아, 그럼 되겠다. 하여튼 스님한테 여쭤보면 뭐든 해결돼요. 뭐든 아니에요. 즐거운 시간 되십시오. 저기 어머니, 저랑 이따 카페 안 가실래요? 살짝 보면 되잖아요. 아, 그럴까? 하여튼 해난 머리 잘 돌아가. 일 잘 되면 해나 옷 환불 해줘야지. 여기요. 아, 이렇게 하면 얼마예요? 잠시만요. 오메! 아이고, 우리 부박사. 오셨어요? 이. 저녁은요? 묵었제. 어서 와.
아, 이뻐. 꽃만? 둘 다. 어제 사줬어야 하는데. 어제 뭔 경황이 있었어? 그러게. 아야, 나 뜨던 보리 찾을게. 갖고 올게. 응? 네. 응? 큰일했다. 애기 보고 올라온 거야? 가면서 보려고. 나한텐 자기가 먼저잖아. 산부인과 최미경 선생님, 최미경 선생님 분만실로 속히 와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지났네. 얘기하면 될 거예요. 네. 저 신수경 산모 애기요. 삼촌인데 좀 볼 수 없을까요? 면회 시간 끝났는데요. 낮에 올 형편이 아니라서요. 잠시만요. 네. 네, 열어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되게 조그맣다. 사촌한테 눈 좀 떠봐. 너무 귀여워. 입술 좀 보세요. 엄마 닮은 것 같아요? 형 닮은 것 같아요. 너무 신기해. 플래시만 아니면 사진 찍어도 될 텐데. 그러게요. 네. 잘 먹고 잘 있어. 집에서 보자. 애기 이쁘죠? 너무 이뻐요. 형! 우리 방 수석님. 안녕하세요. 아, 예. 아, 요저께 쓰러지셨다던. 괜찮으세요? 네, 덕분에 그날 편히 기운 차렸어요. 네가 잘 좀 보필해드려. 그러게 말이야. 애기가 예쁘네요. 아주 감사합니다. 식구들 와 계셔? 장모님. 기분 나빠하시는 거 아니에요? 왜요? 그럴 수 있잖아요. 옛날에 삼치를 가리는 것처럼. 요즘 그런 게 어딨어요. 아까 애기 이쁘다고 하니까 좋아 죽잖아요. 얼른 과자 바구니 꺼내 들어가요. 모셔다 드리고요. 그러지 마요. 택시 타기도 애매한 거리예요. 기사도 가까운 데 가자고 하면 짜증내잖아요. 이따 오지 마요. 얘기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어떻게 가시려고요? 여기서 안양 가는 버스 있어요. 928번 좌석 버스요. 시간 됐는데. 막혀서 늦을 수도 있지. 백신 검사인가 봐요.
진짜 마음 들러 안 보인다. 그쵸? 어. 우리 연지가 보는 눈은 있네. 이상하다. 왜? 낯이 좀 익은 것 같기도 하고. 인상이 좋아서 그렇지 뭐. 그런가? 밤이라 커피 안 드세요? 웬만해선 안 먹어요. 입에선 좋지만. 그래서 그렇게 앳되신가 봐요. 앳되긴 뭘. 그럼 형제 없이 혼자 컸어요? 네. 그래서 언니나 동생 있는 친구들이 정말 부러웠는데 끼리끼리 모이는 건지 주변에 거의 또 외동들이에요. 지금 엄마가 레스토랑 하셔서 일 배우고 있거든요. 요전에 다녀가셨다는 자금성이요. 저희가 하는 거예요. 어머, 그래요? 네. 그럼 쿠폰 왔던데 일부러 보내준 건가? 네. 들리시게 되면 제가 또 뵐 수 있잖아요. 남자친구 있죠? 저 한참 어린데 편하게 동생처럼 말씀해 주시면 안 돼요? 글쎄. 그래 주세요. 가뜩이나 어려운데 더 어려운 마음 들어요. 그래요. 작곡하는 친구 1년 사귀었었는데요. 감정이 더 이상 깊어지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졸업하면서 끝냈어요. 힘들진 않았고? 처음 얼마간은 아무래도 좀 허전했죠. 연지 씨 보니까 참 때 안 묻고 이쁘다. 정말요? 감사합니다. 제 아주 여우짓을 하나 봐요. 검사님 동생분들은 결혼하셨어요, 그럼? 아니요. 아니. 나 때문에 다들 늦어졌어. 어머, 그럼 얼른 노력하셔야겠네요. 일이 좀 한가해야 노력이라도 하지. 하긴 핑계야. 능력 있는 여잔 다 잘해. 어떤 타입 좋아하시는데요? 나도 궁금하네. 연지 씨는 어떤 타입 좋아해? 저요? 착한 성품 남자요. 능력도 있고. 키랑 얼굴은? 키도 크고 얼굴도 잘생기면 더 좋고요. 후배 검사 소개시켜줘야겠다. 그런 사람 있는데. 근데 전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사귀다가 좋고 마음의 준비가 되면 결혼으로 이어지는 거지. 전화번호 알려줘. 그럼 검사님 전화번호도 알려주세요. 전화번호 교환하나 봐요. 어머니, 피곤하지 않으세요? 아니, 괜찮아. 언니! 아니, 검사님. 저희 레스토랑 오실 때 꼭 미리 검사님 이름으로 예약해 주세요. 제가 주방장 아저씨한테 특별 요리 부탁해 놓을게요. 아예 그럼 부담스러워서 못 가지. 그런가? 그냥 편하게 언니라고 불러요. 그러고 싶음. 그래도 돼요? 좋아라. 우리 금녀나 미녀도 저렇게 따르면 얼마나 좋을까? 언니, 걔 좋아하세요? 기는 거 말고 멍멍이요. 좋아하지. 그레이트 피레니즈라고 아세요? 북극곰처럼 생긴 게요. 그래? 저희 키우거든요. 너무 예뻐요. 덩치가 좀 커? 네. 하여튼 북극곰 비슷한데 훨씬 귀티나고 이쁘게 생겼어요. 어떨 때 보면요, 명상에 잠긴 표정을 지어요. 언니 주말엔 보통 쉬시죠? 쉬는데 일거리 싸갖고 와서 볼 때 많지. 하루는 거의 집에서도 일해. 힘드시겠다. 그럼 쉬는 날. 참, 댁이 어디세요? 안양. 집 근처에 공원 있죠? 놀이터나. 어. 제가 우리 설국이 데리고 한번 놀러 갈까요? 꼭 보여드리고 싶어요.
이름이 설국이? 네. 글쎄, 보고는 싶은데. 보고 싶을 때 전화 주세요. 언제든 데리고 달려갈게요. 어. 이거 지난번 삼촌이 택시비를 주셨어. 기사 아저씨한테 갖다 드려. 네, 그럴게요. 엄마 닮았어? 친가 쪽이요. 언니는 엄마 아빠 다 살아계세요? 좋으시겠다. 어, 아직 카페? 어. 어때? 이따 가서 얘기해. 지금 일어들 난다. 어. 언니, 제가 계산하면 안 될까요? 왜요? 얼마예요? 지난번 저희 식당엔 누구랑 오셨던 거예요? 우리 초임하고. 아, 그분 소개시켜주신단 거예요? 몰라요. 저 쑥스러워요. 뭐 타고 갈 건데? 전철요. 언니는요? 난 버스 있거든. 언니도 저처럼 운전 못 하세요? 닮은 거 있어 좋아요. 제가 바래다 드릴게요. 그런 게 어딨어. 바래다 주면 내가 바래다 줘야지. 정류장 저긴데요, 뭐. 전 전철 두 정거장만 가면 돼요. 사람 없는 거 확실해? 어. 언니 때문에 동생들도 못 가고 있다 그래서 내가 그럼 얼른 노력하셔야겠다 그러니까 일이 한가해야 노력이라도 하잖니. 동생들 몇 살이래? 그건 안 물어봤어. 차 없는 거 보니까 돈 많은 집단은 아닌갑다. 내가 보기에도 그래. 돈 냄새가 전혀 안 나. 어쩌면 더 잘 되는지도 몰라. 부족한 부분은 우리가 채워줄 수 있으니까. 안 그러니? 그렇지. 전화번호 알아놨겠다. 나 후배 검사 소개시켜준다고 했겠다. 이제 기회 봐서 자연스럽게 삼촌 얘기 꺼내면 돼. 어느 하가에? 왜 갑자기 급해? 보니까 아주 깨끗한 생활 했더라. 얼굴이나 분위기에 나타나거든. 그렇지 엄마? 그러니까 내가 한눈에 찍었지. 삼촌, 걔도 좋아한대. 어머. 걔 한 마리 선물할까? 내가 나중에 물어볼게. 근데 검사라서 그런지 요만큼이라도 남한테 받거나 신세지면 안 된다는 마인드가 박혀있는 것 같아. 이거 돌려주더라. 돌려주래? 응. 기분 나쁘지 않게. 누나, 비 오가 많이 하나? 나 같아도 받기 좀 그래. 그럼. 택시비 10만 원 너무 부담스럽지. 그리고 생판 초면에 받을 명분 없어. 그래서 나도 실갱이 안 했고. 그럼 어떡하지? 초임 검사면 당연히 거기 인천지검일 거고 비나 형님 아들도 인천지검이라고? 설마 같은 사람은 아니겠지? 같은 사람일 수도 있어. 초임 검사가 몇십 명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럼 어떡해? 일단 형님 쪽은 딜레이 시킬 테니까 이쪽 연락 오면 만나. 그리고 내일에도 이름 물어볼 수 있잖아, 전화해서. 그렇지. 난 천상 검사랑 결혼할 팔자인가? 이쪽 저쪽 다 검사래. 누나, 응? 이 검사 올케 검사 사회 보는 거 아니요? 좋지 뭐. 난 몰라도 삼촌은 정말 연분 같아. 어떻게 우리 자금성에서 부딪히고 또 병원에서 만나고. 그러게 말이야. 하늘에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도와주시는가 보다. 딱 보는 순간 내 사람 만들어야겠다 생각이 딱 드는 거야. 아이고. 검사 싫다더니. 선입견만 생각했지. 정남없이 생겨가지고 딱딱거리는 여자라니. 아까 둘이 얘기하고 있는 거 보고 있으니까 정말 우리 식구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 다정해 보이고. 그거 뭐야 아빠? 알로에. 세수하고 이걸로 팩해.
아빠가 알로에 사다 이거 만들었다. 알로에? 경비실에서 TV를 보다가 만드는 법이랑 알았잖니. 아주 피부에 좋대. 알로에 어디서 나서? 어디서 났겠어. 몸소 사오셨지. 깨끗이 씻고 아빠가 렌즈에 더운 타올 만들어줄 테니까 얼굴에 푹 덮고 있다가 모공이 다 열리고 나온 다음에 바로 이걸 발라. 자, 에이구, 정성도. 몸정도 저렇게 못하는 거야. 시끄러. 귀는 박지. 지영아. 뜨거우니까 적당히 식혀서, 어? 나도 좀 해줘봐. 호박에 줄 긋는다고 수박돼? 수박이 남편 잘못 만나서 호박됐어. 그러는 본인은 뭐 100만화 돼? 종마다 종마. 종마는 비싼 말이야. 쪼랑말. 내가 어제부터 뭘 조이고 있는 줄 알아? 그거 어떻게 알아? 경부손이 내가 속 썩었다고 화가 가득 찼다고 병 안 도지려면 조이래. 뭘? 뭘 조이래냐? 아니 뭐 하는 거야? 예, 애미가 좀 몸살이 났어요. 아니 뭐 했다고 몸살이 나? 아 그저께 놀래고 어제 하루 종일 거의 그냥 매눈에 수발 들었잖아요. 아이고 주사나 맞으면서 누워 있는데 뭐 수발 낼 게 뭐 있다고? 아 인주고 들어가. 아유 어머니가 뭘 하세요? 애미 보단다. 국간이나 좀 봐주세요. 아 글쎄 볼 테니까 들어가. 되게 싫어. 아유. 아 참. 참. 우리 때는 다리를 절면서도 일을 했구만. 뭐 했다고 몸살이야? 아니 지가 애기를 봤어. 미역국 수발을 들었어. 나 참. 죽은 놈의 고양이가 냥 하니까 산 놈의 고양이가 잭소리 못한다고 그러더니 이건 걸핏하면 들고 이 시험이 앞에서 들어놓아. 시끄러워. 아유, 일찍 나시네요. 네. 그 차폴스는 멋있네. 얼구가, 누나하고 잘 놀고 있어. 싸우지 말고. 알았지? 아이고, 갔다 올게. 보는 거예요? 재활용 내놔요? 재활용 오늘이 아니고 내리요. 하루 좀 미리 내놓으면 안 돼요? 나 참 이 양반 개념은 빙수가 알아먹었나? 뭐라고요? 갖고 들어갔다가 내일 여기 쭉 놓을 테니까 종류별로 나눠서 넣어요. 유리는 유리대로 플라스틱은 플라스틱대로. 부탁 좀 할게요. 아저씨가 좀 해주세요. 네, 여기 한쪽에다 놓을 테니까. 아 이보슈. 난 경비지. 누구 집 딱가리가 아니야. 누구한테 맨날 뭘 해달래. 알았어요. 우선 여기다 놓고 불린 내일 우리가 할게요. 갖고 들어가요. 아 지금 바빠서 그래요. 아 좀 여기다 놓는다고 어떻게 돼요?
빌라 무너져요? 빌라는 안 무너지지. 그럼 벌레라도 끌어요? 너도 나도 다 내놔. 그럼 하루니까 경비실 안에 좀 놓던가요? 아, 가뜩이나 조금만 이거 놓을 자리가 어딨어. 아저씨 진짜 꼬였네. 아, 단지네 원칙 지켜달라는 게 꼬인 거라면 혼자 안 지키겠다는 사람은 뒤집힌 거요? 아저씨 몇 살이나 자셨어요? 아, 그러는 대근 보니까 아들뻘 같고만은 걸핏하면 눈을 부릅뜨고. 내가 왜 아저씨 아들뻘이에요? 10살에 장가 가서 애 낳았나? 나이 64이요. 근데 그렇게 주름이 없어요? 아, 남이사 주름살이 없든 비계살이 없든 어서 갖고 들어가요. 내가 나이는 어리지만은 나이를 드시면은 덕이 있어야 돼요. 아저씨는 덕이 없어요. 아이고, 덕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아니, 재활용 수거일이 토요일 저녁이니까 날짜 맞춰서 들고 나오는데 무슨 덕 자꾸 떡 찾아. 어? 참.